이번 작품 같은 경우 무엇이 중심이 됐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, 그것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, 이전에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되도록 많이 해보려고 시도해 보려고 했고, 그 시도가 사실은 뭐 음악적인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냐, 또는 정말 다른 음악으로 탄생되냐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주 작은 정도의 다른 거고, 내가 이렇게 세고했던 걸 조금 틀어서 다르게 생각했던 것뿐이고,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뭐가 달라졌지 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지난번 음악이 이상하게 돼버렸네라고 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이번 작품부터는 내가 뭔가, 아니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 작품서부터는 뭔가 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나를 좀 찾아가는 방법의 한 작품으로. 방법론은 뭔가 좀 화성적인 부분을 내가 그동안 좀 잘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가 좀 하는데, 그동안의 화성의 기능화성적인 부분으로 어떤 것이나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우리나라 징이라든지 탐탐이라든지 이런 쇠에 비롯돼서 올려지는 음향을 내가 FFT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주파수 결과음으로 대체해서 그 대체된 화성을 기본으로 한뭐 음계라든지 화성의 배경이라든지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,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적인 모델이 아니라 어디서 걸러지는 어떤 음들의 분석을 통해서, 그리고 그 분석을 내가 작품에 뭔가 적용시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한다면, 뭔가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또는 생각했던 그대로의 전형적인 것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.